안녕하세요. 에어식스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우입니다. 요즘 핸드건은 글록하고 글록뿐이고 라이플은 AR하고 AR뿐이죠. 그래서 더 다양한 제품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제품 자체에 집중하는 컬렉션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컬렉션 리뷰는 슈팅 테스트 없이 집탄과 용량만 테스트하고 내외부의 재현도나 제품의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보는 시간입니다. 쉽게 구경하기 어려운 제품도 많이 있겠네요, 이제. 희귀하거나 고가의 제품을 보내주시는 분이 많아야겠지. 리뷰를 원하시는 분은 저희가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설명란에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RWA 나이트호크 커스텀 DRP 리콘입니다. 실총은 윌슨 컴뱃처럼 1911 계열의 핸드건을 커스텀해서 판매를 하는데 한 명의 건스미스가 한 자루를 처음부터 끝까지 조립하는 걸로 유명하지. 이게 왜 큰 세일즈 포인트인가 하면 한 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작업을 하면 그 사람이 가공할 부분 등 키 포인트를 잘 알고 조립을 마무리하고 그러면 작동 성능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가격이... 다만 각 부품이 그 한 자루에만 맞도록 맞춤 가공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이트호크 부품이 호환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서 라이트 워런티를 보장한다고 하더라고. 라이프 워런티면은 4,000불 정도는 쓸 수 있겠다. 그것뿐만이 아니야. 실총의 특징을 보면 블랙 니트라이드 마감, 5인치 매치 그레이드 바렐, 하이닐 엣지 스트레이트 A 트리튬 사이트, 나이트호크 로고가 있는 G10 그립, 인치당 25개의 라인이 있는 그립 서레이션, 경량 나이트호크 커스텀 알루미늄 트라이캐비티 트리거, 약 3.5파운드의 트리거 압력, 수작업 광택 처리된 시어라고 해. 뭐 특징이 이렇게 많아. 근데 대부분 작동부에 관련된 수작업이 많아 보이긴 하네요. 아무래도 이런 커스텀 핸드건은 부드러운 작동을 위해 폴리싱 처리가 된 부품이나 급탄에 관련된 커스텀 작업들이 많은데 그래서 작동성과 조작감이 기성품보다 훨씬 좋은 거겠지. 그럼 뭐 실총 얘기는 있지만 에어소프트건은 어때요? RWA는 한번 소개한 대로 홍콩 건샵인 레드울프 에어소프트의 에어소프트 브랜드잖아. 아, 그럼 일종의 PB 상품 같은 건가? 그렇지. 먼저 RWA의 설명을 보면 업계 호평을 받은 가장 리얼한 에어소프트건이라는데 나이트호크 커스 정식 라이선스를 받은 제품이고 스틸 CNC 가공 제작한 제품이야. 그리고 실총과 똑같은 무게와 1:1 레플리카라고 해. 뭐 매우 현실적인 작동성과 CO2를 사용하기 위해서 강화된 약 90% 정도 마루이 제품과 호환되는 부품이라고 해. 그리고 매우 강한 리콜 반동이라는데 이건 써봐야 알겠지. 확실히 실총에 비하면 특징이 좀 간단하긴 하네요. 소프트잖아. 내부는 마루이 기반으로 스틸 CNC 제품치고는 합리적인 금액이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생각이 돼. 오디 색상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게 어디도 나왔었나 보네. 아, 그건 아니야. 이거는 구독자분이 기본 모델을 구매를 하시고 세라코트로 별도로 도장을 하셨다고 해. 아, 그립도 맥풀 111 그립으로 교체를 하셨네요. 그러면 XH35도 진짜 올인... 컬렉션 리뷰니까 실총과 외부를 비교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지. 일단 전체적인 이미지는 굉장히 잘 재현을 한 것 같아.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몇 가지 다른 부분이 또 보여. 우선 아이언 사이트는 지금 나오는 신형이 아닌 노박 사이트 타입이고 그래서 구형 제품하고 비교를 해보면 다른 부분이 더 잘 보일 거야. 어느 부분이요? 먼저 프레임을 보면 레일이 끝나는 위치가 실총이랑 달라. 어, 그러네. 그리고 바렐의 길이가 실총보다 살짝 짧고 그리고 트리거는 트라이캐비티는 맞는데 실총보다 약간 짧잖아. 해머도 보면 이렇게 다르지. 아,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제법 차이가 좀 있네요. 실총 사진이랑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보지 않으면 위화감이 없어서 잘 못 느끼겠지만 컬렉션용으로 구입을 한다면 이런 세부적인 부분을 굉장히 따진단 말이야. 그런 면에서 이 총은 정확하게 만든 제품은 아니란 거지. 굳이 왜 이렇게 만들었지? 어차피 CNC 가공이면 실총이랑 똑같이 만들어도 되잖아요. 레드울프 홈페이지 들어가면 RWA 저가형 제품은 또 정확하게 재현이 되어 있어. 아마 제조사에서 실총 디자인을 100% 반영하지 못한 게 아닐까 생각이 돼. 아, 그냥 같은 나이트호크인 줄 알고 그냥 대충 만든 거 아니야? 하지만 나머지 부분을 보면 비버테일 그립 세이프티나 썸 세이프티는 정확한 형상이고 슬라이드의 나이트호크 각인 재현이나 특히 서레이션은 개수와 폭 위치까지 아주 정확해. 그리고 노박 사이트는 오리지널과 디자인이 살짝 달라. 스틸 CNC 한정판인데 그래도 가격이 합리적인 게 요런 데서 이유가 있었구나. 그리고 슬라이드 스톱 레버는 실총은 약간 둥그란 모서리인데 이건 CNC를 가면서 그런지 모서리가 각이져 있어서 아쉽더라. 아, 그런 것까지 봐요? 당연하지. 컬렉터는 게이머랑 달라.
탄창은 KJ웍스에 26발 들어가는 CO2 탄창인데 191처럼 이렇게 얇은 탄창은 기하율이 좋지 못해서 스틸 슬라이드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가스압이 꽤 높아야 돼. 그리고 그린가스 버전도 따로 있는데 CO2보다는 작동성이 별로 안 좋겠지. 저도 가지고 있는데 410 냉매를 데워서 사용해야 제대로 작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일부 부품은 기존에 판매되는 제품에 기성품을 사용했더라고. 그립 세이프티와 메인 스프링 하우징은 도장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피막이 잘 벗겨지는 단점이 있어. 맞아요. 저도 가지고 있는데 이 뒷부분은 피막이 좀 잘 까지더라고요. 뭐 3,000불씩 가는 완전 고가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제조자 입장에서는 이런 구조를 취하는 게 납득은 가지만 컬렉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돼. 내부 부품은 마르콜트와 90% 정도 호환되는 강화 부품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제품을 제작한 업체에서는 아마 CO2를 사용하는 콜트 제품이 있어서 그 부품을 그대로 사용한 것 같아. 그래서 90%만 호환된다고 하는 것도 마르 제품이 치수가 약간만 바뀌어도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90%라고 한 것 같고 실제로는 대부분 호환이 될 거야. 해머나 시어 등 작동 관련된 부품은 모두 스틸 재질이어서 CO2를 사용해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 제품은 리미티드 제품인데 프레임 내부까지 CNC 가공이 되어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지. 이 제품은 챔버도 스틸이더라고요. 챔버가 핀으로 고정되는 방식인데 결합부가 얇아서 반동에 버티도록 하려고 스틸로 제작한 게 아닐까? 그럼 형이 보기에는 특별한 파손 없이 좀 오래 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정도 스틸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CO2로 사용해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1911 계열은 보통 부품이 부러지는 것보다 마모가 돼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 하긴 저도 3년 정도 연습용으로 사용을 했는데 파손 한 번 없이 잘 쓰기는 했어요. 근데 왜 물어봐? 어? 날 떠보는 거니 지금? 배우신 용량을 확인해 볼 텐데요. 파워 소스는 12g CO2 카트리지고요. 매거진의 온도는 23.8도, 실내 온도는 20.2도입니다. 반동 봐라. 지금 한 30발 정도를 쐈는데 현재 탄창 온도가 15.5도로 냉각이 굉장히 많이 돼서 블루오백 반동이 약간 낮아지긴 했습니다. 이렇게 용량을 확인해 봤는데요. 12g CO2 매거진으로는 40발 정도가 정상 범위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CO2만의 블루오백 박력은 있지만 가성비는 퍼프디노를 따라가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는 이거 컬렉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유일한 라이트호크 라이선스 제품이지만 출시된 지 몇 년 지난 것도 있고 지금 나오는 신형 구조가 아니라서 아쉽기도 하고 실총의 정확한 외형을 재현하지 못한 게 큰 단점이라고 생각해. 조금 더 정확한 외관 재현을 한다면 이런 싱글 컬럼 콜트를 좋아하는 나 같은 경우는 한 자루 정도 혹할 품질이긴 해. 풀스틸 1911은 대부분 가격이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스틸 1911 중에서도 합리적인 가격에 출시를 해서 저는 한 자루쯤 드려도 좋을 법한 권총인 것 같기는 해요. 들었을 때 묵직한 느낌이나 반동도 꽤 좋은 편이기도 하고요. 오늘 살펴본 RWA 나이트호크 GRP 리콘 제품은 스틸 소재를 CNC 가공한 제품에 중점을 둔다면 구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이기 때문에 내부까지 모두 가공이 되어 있어 그 가치는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나이트호크 제품으로는 유일한 라이선스 제품이기도 한데요. 외관 디자인 일부가 다른 점은 이 제품을 구입하기 꺼려지게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 점은 감안하시고 구매를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스틸의 묵직한 반동과 높은 내구성, 에어소프트로는 유일한 나이트호크 라이센스 커스텀이기 때문에 컬렉션으로 하나쯤 둘만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상 XCTV 장소연이었습니다. 박상현이었습니다. 야, 이거 근데 풀스틸이라며. 근데 이게 또 90% 스틸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